국민의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치파이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좀 어제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요새 잠 잘 안 오네요. 왜요? 아, 분통 터지는 일. 분통 터지니까. 투성이잖아요. 서영주 부대님 좀 늦으신다고. 예, 당무 예. 때문에 먼저 남영희 위원장이 뭐가 분통이 이렇게 터지세요? 일단 국가가 그 엄청난 사회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 158명의 그 목숨이 희생된 그런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네.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뿐더러 네. 뭐 2차 가해, 3차 가해를 떠나서 뭐 N차 가해까지 가는 이런 네. 진짜 무도한 상황을 보면서 네.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네. 그런 막말을 서슴지 않는 뭐 몇몇 인사들뿐만 아니라 예. 일정 부분 제대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속도 상하고요. 아, 이렇게까지 망가질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분통 터져서 저 진짜 하루에 그 우리 12구 참사 유가족들의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하루에 예. 한두 번 이상은 꼭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속이 너무 상해서. 부모 된 마음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만약 그렇게 됐다고. 그럼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그날 그 네. 참사가 있던 날 네. 10시 10분경부터 진짜 실시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그 당시 현장에 제가 같이 있었다는 생각으로 그때 그 참사 현장을 목도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 자식도 이전에 계속해서 그런 그 자리에 그런 축제 현장에 갔던 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자들이 제 자식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희생자 유가족이나 아, 지금 부상자라고 지금 병원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금 보도가 없는데 그들의 고통이 저는 다 느껴지거든요. 이전에 뭐 그 세월호와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월호 때도 세월호 얘기 누구지? 지금 권성동이죠. 그 막말을 하는 정말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정말 한 대 쥐어 박았어도 박았을 텐데 그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 화면을 통해서 고조하지 못한 장면들을 봤던 그 상황이 저희가 지금 해가 거듭돼도 그 아픔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호 가족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이번 정말 안타까운 그 참사까지 묶어서 가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 그 사이에 서영주 부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디 미정원에 갔다 오시나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졌어요. 시간을 좀 잘못 알았네요. 아 그러세요. 예. 시계를 빨리 돌려놓으셨군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회의만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네. 어렵게 됐어요. 근데 뭐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그냥 뭐 원래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태도 자체에 굉장히 어떤 환멸 같은 느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부분들은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부분은 이런 태도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158명의 이 무고한 생태 같은 젊은 청춘들이 이태원,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아깝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12구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유가족들의 절규에서 나온 것들을 원래는 국민의힘도 같이 했었어야 돼요. 해임 건의안은.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는 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고 네. 아, 내 동생 안 돼. 억울하면 안 돼. 내 동생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자체는요. 윤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국민들의 유가족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어울려야지 그 후배 지키시려고 이러시면 나중에 큰일 치릅니다.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같이 맞장구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해임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되게 말도 웃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용도 아니고 불수용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말장난이죠. 아니 저는 이게 보고 어저께 분노를 느끼다 못해서 그냥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뭐지? 무슨 생각 가지고 있지? 그래도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건데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럼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그래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 내가 최소한 응? 고민해볼게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당장 칼이야. 왜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 그렇지? 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감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피가 흐르는 뜨거움 뭐 어떤 조그만 것도 느낄 수 없지만 저는 국민 무시가 네. 도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국민들이 안중에 전혀 없고 네. 그걸 떠나서 지금 아니 어디 감히? 니들이 왜? 나한테? 뭐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얘기 자체가 수용 불수용의 그 건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그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입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달을 한 사항을 놓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의할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런 식의 대응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나요? 진짜 처음 보는 일들만 저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런 걸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진짜 상상 그 이상의 집단을 저희가 대하고 있죠. 자, 그럼 뭐 거부할 컵번한데 말이죠. 네. 탄핵소추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탄핵소추 부분은 네. 솔직히 이제 정치적인 실익은 없다고 봐요. 네. 법률적 실익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임 건의안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생각. 네. 그러니까 그냥 국민은 다 무시하는 거죠. 당신들은 국민 잘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곧 법이야. 이런 느낌으로 쭉 가는 건데. 탄핵소추안은 좀 속세를 들여다보면 네, 어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민주당이 밟을 수는 있는 뭐 거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뭐 논의할 바는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뭐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거나 하지만 이게 이제 헌재까지 갔을 때 헌재에서 이게 탄핵소추가 기각이 나요. 기각이 났을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네. 법률적 면책이 되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정치적인 혼자서 가결되면요. 뭐 가결이 되면 인용되면 뭐 인용되면요 이게 탄핵소추가 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탄핵소추안 자체가 인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니 뭐 그렇게 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래요? 네, 높지 않다. 근데 이제 설사 인용이 근데 왜 탄핵소추 하겠다 근데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제일 좋은데 기각이 됐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윤석열이라는 이분이 생각하는 네. 법대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봐라 이상민 장관은 법대로 봤더니 탄핵소추했는데 헌재에서 기각했다. 아, 죄 없지? 내 말이 맞지? 이런 명분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커요. 저는 솔직히 이 해임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도 아니고 불수용도 아닌 이런 네. 아주 무지막지한 태도를 보인다는 자체부터 이미 국민들한테는 내버려둘 거예요, 그렇게 그냥? 국민들한테는 이미 탄핵을 받고 있다. 탄핵의 시발점이 됐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게 아니라 국민들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차원적으로 탄핵이다 아니다. 뭐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이런 말은 지금 저희가 민주당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탄핵이라는 것들은 하나하나 절차를 쌓아가야 되고 하나의 명분들을 가져가야 되고 예, 그거를 예. 쌓아서 국민들이 폭발해 가는 것이지 네. 정치권에서 이걸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고 명분을 만들고 싸우는 순간 저쪽에서 또 정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싸움의 기술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명분을 쌓아가는 것들이 더 훌륭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완전히 다른 생각인데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파이터. 우리 서영주 대변인은 뭐 이렇게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런 명분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라고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거의 7개월 동안 네.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국민 여론, 뭐 국정 운영 지지율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은 확실하게 너무 잘못하고 있고 더 이상 맡기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부여한 그 권한을 충분히 발휘를 할 때 책임 정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에 갔을 때 이것이 오히려 탄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미리 하는 것, 저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부분의 법적 문제가 확실하다. 저희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소홀. 그것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과 소방의 지휘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원인 규명을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특수본에서 하겠다고 네.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원인이 졸속으로 이전한 청와대 그 이후에 경비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권력기관 그 주변만 혼잡 경비를 했던 이 경찰 전체의 문제를 누가 통솔을 했느냐. 여기에 1차적 책임이 있다. 두 번째, 그리고 뭐 마약 관리든 이런 계속해서 이쪽으로 문제를 예. 오히려 계속 방향의 화살을 꺾으려고 하는 그쪽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돼 있는 수사가 되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탄핵조차 하지 못하면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헌재에 가지고 가도 법적 지금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면 이것은 네. 탄핵의 그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저는 계속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었는데요. 그 정부 조직법을 위반했던 그 상황에서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했던 그 경찰국 네. 설립부터 탄핵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네. 것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뭐 했던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할 정당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치적인 명분을 저쪽으로 던졌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왔고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 네. 이 뒤에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 그리고 나머지 뭐 야당이 네. 탄핵 소추를 하지 못한다? 그럼 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뭐 여기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 남영희 선배가 계시는 정말 화가 날라고요. 서영주 대변인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셔야 돼요. 아니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래요. 반박이지 뭐. 이제 당내에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부분들은 그거는 뭐 정당 전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나를 따르라 해서 다 따라가는 것. 때가 있지만 네. 저는 그러니까 합리적 싸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을 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민주당이 했습니까? 탄핵을? 국민의힘이 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국민이 했죠. 탄핵을 저는 저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이 국정농단 세력은요. 민주당이 한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했잖아요. 국회에서는 절차만 밟았죠. 국민들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수많은 촛불들을 가지고 100만, 200만, 1000만 모여서 그건 압력 요인이요. 아니, 그렇죠. 그런 밑바탕의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서 정치권이 움직였을 때 그게 합리화 어떤 여러 가지 현지에서도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네. 당시에 이제 저희가 수가 적었지만 260명 이상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끄집어 왔던 거는 결국엔 국민들이 촛불을 들므로써 결국엔 탄핵의 기저가 됐던 거예요. 만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먼저 촛불을 들자고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이 이끌었었어 봐요. 이 탄핵에 대한 근거들이요. 지금 저 국민의힘 저 인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정치 공작으로 할 거예요. 박근혜 그 탄핵 자체도. 하지만 국민들이 들었기 때문에 찍소리 못 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땅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함이 마땅한 사람이지만 탄핵을 당해야 되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되고 함이 마땅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탄핵을 시켜서 끄집어낸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분 좋은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시키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싸울 때는 조금 더 좀 합리적이고 무섭고 저들과 다르게 조금 더 그럼 깊숙하게 제가 우리 제 사랑하는 후배 서영주하고 지금 여기서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건설적인 그런 토론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승리의 종착점이 어딘가를 볼 때 국민 승리라고 저도 봅니다. 국민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국무위원회 탄핵 하나 못하는 국회, 그리고 그때의 국회 지형과 지금 국회 지형은 다릅니다. 180석이라는 야당의 힘이 있는 국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탄핵했을 때의 국회 지형과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왜 믿지 않느냐, 그 민낯을 왜 보려 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럼 결국 광장에 나가서 국민들이 모두가 촛불을 들었을 때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저 탄핵에 대해서 그럼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지하는 국민들이 절반이 넘으면 그때는 민주당이 움직입니까? 그거 가능한 겁니까? 그랬을 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촛불 광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왔을 때 가능한 겁니까? 오늘 뭘로 바로 밑으로 삼아야 됩니까? 반대편 아니,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요. 왜 국민들의 민심을 잃지 못합니까? 그래? 안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 진짜 인천 전체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가 제 지역구입니다. 아, 미추홀? 예. 네. 근데 그곳에서 만나는 정말 많은 국민, 제가 볼 때 이 여론 지형과 다르지 않아요. 정말 그 6대 3, 대 1은 뭐 무응답층이라고 전 보는데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지금 윤석열 정부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고 저만큼 실질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책임지라고 하세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답할 수 있는 곳은 저는 국회밖에 없다. 국회 역할을 해야죠. 근데 해임 건의했는데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 할 수 있는 거 탄핵해야죠. 근데 헌재에서 뭐 인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둘 것이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과정 동안 국민들은 그 민심 속에 아, 니들 국회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역할을 하고 있구나. 거길 또 인정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거 왜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전 진짜 민주당 제가 비판할 겁니다. 앞장서서.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이제 저는 너무 속상해요. 진짜 속상한데 제가 이제 이 역할을 해줘야지. 여기서 남영희 선배께서 아우 역할 분담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도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 맞장구 쳐서 탄핵합시다 하는 것들은 아니 본인 정말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합시다. 안 합시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은 탄핵됨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못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나 우리가 이 탄핵이라는 것들은요, 이 대한민국의 탄핵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그 국정농단 세력이 탄핵을 당했을 때 저희가 기뻤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기뻤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이 국정농단을 끌어내려서 안심이 되고 힘든 과정을 해서 좀 어떤 성취감이 있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불행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탄핵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잘 들으세요. 이상민 장관 잘 들으세요. 탄핵 역사를 기억하세요. 국정 운영 똑바로 하세요.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의미와 선언, 말하자면은 우리 반대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탄핵 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반협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은요, 늘 그런 텐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부가 뭐냐면 그런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자유만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면 지금 1년도 안 지나서 탄핵까지 입에 오를 정도면 니들 똑바로 안 하면 1, 2년 지나면 분명하게 탄핵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좀 솔직하게 얘기하죠. 1년도 안 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집권 세력에 그리고 0.73 다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 30% 40% 왔다 갔다 합니다. 20%까지도 가죠. 국정운영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끌어내리면 대한민국 행복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요,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중재,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라고 국민들이 바쁜 와중에 입법부 여의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남영희 선배는 저처럼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아, 이게 탄핵에 이르러 되겠다. 모든 국민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말고도 모든 국민들이 탄핵을 해도 끄떡끄떡 하겠다 했을 때 그게 명분을 얻고 이 세력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제가 서영주 부대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네. 지금이 그 탄핵 됐을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치하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 이거를 없애는 것이 탄핵이라 합리성이겠네. 탄핵에 대한 절차라든가 정치적 유불리, 민주당의 유불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국민이 겪는 고통.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러면 정치 집단 국회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이상민이라도 저 탄핵시켜라. 이게 답이 건데.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께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당연히 1번이지. 그걸 어떤데 2번이라고 얘기하겠어. 내 생각도 민주당 마찬가지지. 정치인들의 유불리하고. 그건 이제 이거는 답이 모범답안이 정해진 거잖아요. 알았어요. 1번으로 가야죠. 당연히 2번을 생각한다는 뭐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우리가 겪는 국민들의 고통. 또 이제 뭐 노예 노동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80시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인 건의안 들춰보지도 않아요. 국회에서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지금 뭐 어떤 경우는 사람들 이제 숨을 못 쉴 경우도 있어. 진짜 TV를 안 보거든. 지금 현재도 그런 고통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유불리와 어느 걸 더 우선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1번이 맞고요. 그런데 예.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틀린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의 유불리 때문에 1번을 도이시한다라는 그런 질문이 깔려 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형편없이 굴러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집어야 돼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혁명이라도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시원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독자들. 아니. 탄핵합시다. 이 정부 뒤집어서 우리가 다시 못 살겠다 갈아엎자. 하면은 하지만 그거에 국민들과 같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는 저는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한 부분에서는 누군가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게 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거리 뛰쳐나와서 배지 뛰고 나와서 탄핵하고 촛불 들고. 아니, 탄핵하면 뭐, 우리나라가 망하나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탄핵하면 국무총리가 다 돼. 아니 내가 탄핵 반대로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서 대변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다 응축되고 모였을 때 어떤 일을 결행하고 실천했을 때 또 그 그러니까 정당한 명분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정치의 소명을 다하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다 같이 칼 들고 정말 미친놈들끼리 칼 들고 막 흔들다 보면 본인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는 거 맞습니다. 헌데 저는 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하시는 우리 서영주 대변인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에 큰 해가 되거나 우리가 정당 정치라고 해놓은 그 책임 정치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경중을 따질 때 사안을 좀 다르게 보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해오는 동안 네. 우리끼리 정한 그 절차라는 것이 있고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례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모든 것이 법의 잣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주요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런 참사별 정부 책임자의 조치를 제가 정리된 걸 대충 봤는데요. 네. 서해 폐류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 292명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사고 8일째에 교통부 장관 해운 항만청장이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어쨌습니까? 32명이 사망했는데 사고 당일날 서울시장 경질됐고 국무총리 사표 제출했고 이런 식으로 네. 책임 있게 책임자가 물러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화재 사건, 인천도 화재 사건, 산풍 붕괴, 백화점 붕괴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세월호 침몰 이 모든 대형 참사가 있었을 때 책임자, 그것도 우두머리 책임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경질이 됐는데 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녹을 먹으면서 책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책임을 짐으로 해서 그 국민들의 그 울분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국가고 정부 조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완전히 비상식이 통용되고 말도 안 되는 아나무인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용인되다 보니 네. 마치 이 진짜 중차대하고 위중한 이런 사안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충격들을 아무렇지 않게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 관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헌정사상 처음 보는 그런 무도한 정권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국민들이 성숙했던 이 민주적인 민주시민성과 민주적인 절차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그것이 그 물리적인 기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발휘하시죠. 저는 자, 민주당 우리 그 일원들도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으면 언론도 받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목소리 높일 이유가 없어요. 서영주 부대님이 얘기가 딱 그러니까 듣고 정리하죠. 용자하고 나가서 싸울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뭐 감정적인 탄핵 부분에 있어서 함이 시원하나 조금 더 그거를 진행할 때 법 위반도 아니,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그걸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좀 합리적으로 한번 아주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것이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탄핵에서 현질 가면은 안 될 거라는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될 거라는 자신감이 없냐? 왜 안 될 거를 벌써 무서워하냐?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우리의 동력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또 탄핵, 다른 사람 또 탄핵할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늘 탄핵 정당이 될 겁니까? 국무위원을 탄핵한다는 건요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탄핵을 해서 저기 인용이 됐던 바가 없습니다. 탄핵하는 적도 없습니다. 왜냐? 그 전에 정치적으로 다 풀었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저는 해임 건의를 그러니까 현 정부에 해서 2번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반려된 적도 없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가시죠. 좋습니다. 강의를 했어요? 아니 가시는데 언제 가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안 없어요? 해야 됩니다. 합시다. 근데 탄핵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의 이 말하자면 탄핵을 이 정부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 영혼의 이 말하자면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상민에게 면죄부가 주는 탄핵의 기각은요. 이거는 이 윤석열 정부가 더 기고만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새로운 역사는 정의고 진실하고 믿을 때 국회 나갔을 때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서 큰 폭풍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원외위원장 협의회에서 우리 서대변인이 딴 데 가서도 저와 같은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힘이 없어. 우리 서부대님 말씀하신 요지를 뭐 시청자분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가자. 이런 저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 있으니 국민 민심을 더 모아달라는 요구로 생각해 주십시오. 주제가 여러 가지인데 두 번째 주제 들어가죠. 간단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백은종 대표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안 문제, 이거 감세 문제, 뭐 법인세 초부자 감세다 아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재명 방탄, 이재명 표 예산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이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뭐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그 프레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생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국민 감세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국가 경제가 힘들 때는 그 감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부자 증세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일반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의 총리 왜 물러났습니까? 아니, 그 감세를 부자 감세를 해주다가 물러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지금 현 정부가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부자 감세 하겠다, 부자 증세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 감세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전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의 골자 중에 하나가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과세 표준 3천억 이상의 초부자 대기업 100세 군데에 지금 법인세율 25%를 23%? 뭐 22%로 인하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실효세율은 사실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웃나라 대만이나 비교하고 있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20% 부과하던 법인세를 10%로 낮춰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감세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하를 하려고 하면 전체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내용만 자세히 알게 되면 국민들 누가 이재명 표 예산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까? 네, 서영주 부대위원님. 네. 이것도 뭐 다른 의견이십니까? 아니요, 같은 의견. 뭐 내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줄 알아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서영주 대변인한테 감정 없고요. 너 탄핵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예산 문제는 늘 이렇게 첨예하게 여야가 싸워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자유한국당, 뭐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전신 국민의힘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에요. 기득권, 나 가진 사람들, 그들만의 이걸 보호하기 위한 건데, 저는 봐서는 이번 예산도 보면 예전에 MB 이명박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기업 103개 이 초대기업을 법인세를 인하해줘서 이들한테 살을 찌우게 만들면 그 돈이 저거 분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 네. 난 논리예요. 이게 낙수효과거든요. 실패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다 썩어 문드러진 이런 이 경제정책을 기조로 해서 예산을 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 예산이라는 건 여야 합의가 있는 거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참 잘했다고 보는 건 좀 진즉 좀 꺼내놓지, 중소기업에서 2억에서 5억 세 구간에 있어서 이 54,404개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20에서 10%로 깎아주죠. 이건 너무 잘한 일이에요. 좀 예산 때 안 꺼내놓고 진즉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오래 드리블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재명 표 예산입니다. 그게 아니죠. 이거는 민주당 그렇죠. 이재명 표 예산이 서영주 부대위원이 아이디어 낸 거야. 이재명 아니야. 제가 주장한 겁니다. 들켰네. 널리 알려줘야 돼. 서영주 부대위원이 아이디어 낸 건데.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15일 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하여튼 그날 예산안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수정안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합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합의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요. 아니 안 되면 단독 수정안 가죠. 수정안 가는 거예요. 가죠. 감액한 걸로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또 그러면 또 그쪽에서 그럴 거예요. 생전 이런 일은 헌정사상 없었다. 지들은 생전 이렇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시지. 근데 제가 보면은 예산 자체를 보면 늘 이렇게 첨예한데, 제 예측으로는 법인세를 한 1, 2% 받아주고 중소기업 거 이 법인세율을 우리가 관철을 시키면 이건 좋은 예산 협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안 돼 그랬잖아요. 네. 본인은요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없어요. 법률 거부권은 있어도요 예산의 심사 의결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 양반 이제 좀 그만 좀 입 좀 닥쳤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 개입해서 오히려 이걸 더 꼬이게 하는 면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국회의장의 의지가 있는데 어쨌든 협의 처리하게 하자, 합의 처리하자라는 거를 하면서 중재안을 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그래요. 아 근데 김진표 의장 지난번에 우리가 막 의심을 했지만 어쨌든 주말에도 하지 않던 본회의 열어가지고 그 뭐 해임 건의안 또 본회의 올려주고 했으니 그렇게 너무 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까방권 요만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중재안인데 중재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 대변인 얘기한 부분도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인세 1포인트라도 좀 낮춰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지일관 윤석열한테 가서 그러니까 명분을 뭔가 본인들도 받아 뭔가 제시할 부분이 있어야 되니 그 부분만 좀 살려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15일 날 그러니까 밀당을 하겠죠. 주고받곤 하는데 1% 정도의 그 뭐 인하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말하는 그 25에서 22% 돼도 사실 전체는 3천억 정도의 이윤이 생기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감수할 수 있다 정도로 가면 1% 정도 인하해 주는 거. 그 1% 때문에 뭐 이렇게 고집을 해. 여기서 딱 보러 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은 중재안이 나올 것 같아요. 여야가 원래 합의를 하면서 밀당을 해가면서 중재안을 찾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이 초부자 감세 103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3%나 깎아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10% 깎아준 것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코로나 때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요 대기업들 다 이득 봤어요. 그러면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소기업에 있던 사람들이면 당연히 법인세 그거부터 깎아줘야지. 지금 제가 봐서는 이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에 줄을 서 있나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어요. 서 있죠 이미. 이거 몰랐어요? 알고 있었는데 또 참아. 근데 걔들은 대기업 음모론을 제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재벌 정권이에요. 대재벌 정권. 직접 지금 뭐 기업가들 제가 만나보면 정말 일을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경제를 망쳐놓는 주범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민주당에서 이 내놓은 중견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 부분이 저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 처리될 거라고 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간단하게 할까? What is to be done? 민주당은 뭐 할 건가? 민주당은 싸워야죠. 누구랑요? 이 무도한 정권과 싸울 것입니다. 강력하게 맞서서 싸울 것이고, 네, 어떻게 싸울 건가요? 또 민생을 망가뜨리는 이 정권과 싸울 것이고, 가장 크게 싸워야 될 부분들은 저는 그 법과 원칙을 입으로 떠들면서 본인들에게는 아주 관대한 이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특히나 이제 뭘로 싸울 거냐면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지금 뭐 공판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한 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도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이 끝나고 나면은 김건희 여사 그분에 대한 어떤 이 불법적인 모든 부분들은 강력하게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특검 들어갑니까 그러면? 특검 주장해서 특검 관철시켜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민심 속으로,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천안을 시작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생과 민주주의 두 트랙 잘 지키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 내에 아직도 본인이 여당인 줄 아는 몇몇 의원님들의 그 모드 전환 부탁드리고 이제 야당다운 야당 정말 국민과 민생만을 바라보는 야당으로서의 그 자세로 당대표 이하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방안들 더 지혜롭게 찾아가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벽보다 이제 괴물도 아니고 저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이런 절차대로 하기는 너무 힘드니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몇 분들 제외하고는 다들 같이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하죠. 몇 사람들 뭐 분당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라는 게 조금씩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소리가 있어야 정당입니다. 오늘 제가 탄핵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하셨어요. 탄핵은 해야 되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이런 것들이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탄핵은 필요하나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고 없죠.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자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아니 민주당 내 그 뭐 분당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분당 가셔야죠. 분당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 분당인가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정치 파이터 서영주, 남영희 두 분의 정치 파이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